안녕하세요, 썰마초입니다. 자, 저희 커뮤니티에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특히 자기 작업 공간, 자기 작업 공간의 평면도를 그리셔가지고 저한테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작업 공간, 특히 작업실이라고 하죠. 작업실이 상당히 좁은 분들, 그리고 가정에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작업실이 아니고요, 가정이고. 자, 그러면은 어떤 스피커를 사용해야 될지 고민이 굉장히 많으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스피커를 구입을 할 때 상당히 많은 이 고민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이 스피커를 얼마나 제대로 듣고 얼마나 크게 들을 수 있고 작업을 할 수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정도 룸이 크면은 C-웨이티드로 85dB 슬로우 레스폰스로 그렇게 듣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양 너비가 3m도 되게 빠듯하게 나오는 그런 공간에 5m 이내 공간, 예, 그러니까 15평방미터 이내의 공간 같은 경우는 15평방미터도 좀 빠듯하죠. 근데 그 정도 이내의 공간에서는 85dB 조금 저는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5m도 나오기 힘들고 대부분 보면 3m 정도, 4m 정도 그렇게 아마 작업 공간을 갖고 계실 텐데요. 제가 봤을 때는 한 80dB 정도로 모니터를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시중에 판매하는 스피커에서, 커다란 스피커에서 그 정도 사운드 프레셔 레벨을 모니터하는 거는 그렇게 쉽진 않아요. 예. 왜냐면 그 큰 스피커에서 그렇게 작은 소리가 나온다라는 거는 그 큰 스피커의 역량만큼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커뮤니티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스피커 하나 항상 소개 드리죠. 네, 이거죠. 예. 네, 제 머리통보다 좀 작습니다. 네, 8010입니다. 제넬렉. 자, 근데 저는 밑에 요거 아무것도 안 달고 써요, 일단. 자, 여기에는 이제 뭐냐면 이거는 여기 마이크 입력이 들어가죠. 네, 요거 이제 제가 알기로는 8분의 3인치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들어가고, 보통 여기 고무바를 놓고 이렇게 써서 요런 식으로 이렇게 쓰고 계신데요. 요렇게 되면은 과연 모니터가 잘 될 것인가? 아니요, 모니터 잘 되지 않습니다. 네, 이게 어느 정도 높이가 나와줘야 돼요. 높이가 나오고 틸트가 내 얼굴 쪽으로 어느 정도는 돼야 된다고 저는 모니터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 커뮤니티에서 요 스피커를 구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요 스피커 8010은 인기가 많아서 나중에 내가 스피커를 더 큰 공간으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할 때 이 스피커 그냥 갖고 가셔도 되겠지만 아마 내놓으실 거예요, 이거. 어쩌면 내놓으실 수도 있어요. 아, 내가 지금 돈이 되게 급한데 요거 팔아서 업그레이드를 해봐야겠다, 요거 내놓으면 어떻습니까? 금방 나가요. 8010은요 거의 여러분 구입한 가격에 제가 봤을 땐 조금 그렇게 많이 손해보지 않고 팔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마치 인기 좋은 경차 같아요. 그리고 인기가 굉장히 많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스피커를 어느 정도 높이를 갖고 쓰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바로 이거예요. 네, 자, 여기 보면 8010-320B 예, 또는 320W 테이블 스탠드 L쉐이프로 되어 있죠. 예, 자, 높이가 20cm 정도 올라갑니다. 예. 자, 요거를 구하시는 게 저는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도 요거를 하나 구했습니다. 네. 자, 여기 보면은 8010-320B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8010-320B. 네, 요거 이제 꺼내보면, 네, 요렇게 들어있고요. 스탠드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렌치도 들어가 있습니다. 나사 두 개랑. 자, 그 다음에 아주 간단한 설명서 하나 나오고요. 네. 자, 설명서대로만 하시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뭐 영어로 인스트럭션이 들어갈 필요도 없는 거고, 네,
자, 근데 이 구멍으로 파워가 들어가라고는 나와 있네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구멍으로 파워가 들어갈 필요도 과연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틸트 각이 자유자재로 나오고. 자, 그래서 오늘 그냥 한번 설명만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들 제가 말씀드려도 그냥 이게 뭐 아까워서 그러시는지 잘 안 구입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조립을 하면 되는 건데, 편하게 이렇게. 자, 그래서 저는 일단 요 8010이 여러 개가 있어요. 자, 8010은 사실 여러 개 갖고 있어도 괜찮은 스피커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왜 여러 개가 있냐면, 일단 그 요즘에 저 서라운드라고 하죠, 이머시브 오디오 작업이 어쩌다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이머시브 오디오 작업을 위해서도 요 8010 갖고 있는 게, 여러 개 있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이머시브 오디오 작업할 때 정말 좋은 점이 뭐냐면, 요 8분의 3인치 마이크로폰 입력이 있어가지고 KNN 마이크로폰 스탠드 위에다 올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위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정말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물론 약간 좀 우스꽝스럽게 그렇게 올려놓고 보면은 좀 우스꽝스럽긴 해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조립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냥 조립도 한번 해볼게요. 자, 조립도 그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요 렌치로 이런 식으로, 예, 바로 조립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딱 나사 두 개만 들어가요. 예. 자, 요 가격은 제가 보니까 국내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면 8010-320B로 검색해보면 85,000원 그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스탠드 하나당. 그래서 스탠드 하나에 85,000원 드리는 게 정상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봤을 때 음질로 따지면 85,000원 이상의 퀄리티를 얻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닥에 놔뒀을 때하고 스탠드에 올렸을 때하고 소리가 달라요. 네,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 보세요. 네, 틸트가 조정이 돼요.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릴 수도 있겠죠. 이렇게 조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금 사용을 하는 게 옳다고 봐요. 네. 자, 저는 이게 옳다고 봅니다. 네. 자, 요렇게요. 네. 지금 보면 어때요? 네, 8010 저런 식으로 좀 양쪽에 이렇게 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괜찮죠? 네. 그리고 한 번도 뭐 이게 뭐 반사가 되거나 뭐 이렇게 문제가 되거나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런 사이즈가 정말 괜찮은 게 왜 괜찮냐면, 어디 이제 들고 다니는 것도 사실 괜찮습니다. 이거 바디가 알루미늄 바디예요. 그 외부에 녹음하러 나갈 때도 그냥 이 8010을 들고 나갑니다. 네, 케이스에 넣어서. 제넬렉에선 요거 캐리하는 가방도 팔더라고요. 가방까지는 필요 없고요. 플라스틱 저기 펠리칸 케이스 같은데 넣어가지고 갖고 다닙니다. 자, 서라운드 작업할 때는 이거를 두 개 더 해가지고 다섯 개로 이제 갖고 다닙니다. 그리고 좀 더 구입해가지고 이머시브 오디오 쓸 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8010 이런 식으로, 8010만 사지 마시고요.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스탠드도 사용하면 20cm 정도 높이를 갖다가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사용하시는 걸 저는 오늘 추천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네, 요거 꼭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뒤에 여러 가지 토글 셋업이 있는데, 웬만하면 토글 셋업도 안 건드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뭐 베이스를 깎네 안 깎네 뭐 이렇게 말이 많은데, 사실 여기서 나오는 베이스가 여러분 작은 방에서 거의 적당하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작게 그냥 모니터를 하시고, 이거랑 같이 모니터 할 수 있는 걸 뭐 세컨드 모니터 스피커, 뭐 여러분 만약에 이거 모니터 스피커 200만원 드릴 거면 차라리 8010하고 플레인지 모니터 스피커 그렇게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모든 스피커에 대한 정보는 어디 있냐면 저희 커뮤니티에 다 있습니다. 카페.naver.com/8weeks 거기에 다 있으니까 거기서 자료를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찾아주세요. 그리고 요 8010 정보를 한번 저희 커뮤니티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많은 게 좀 나옵니다. 그리고 파워 케이블은 스피커 사실 때도 있겠지만 요 파워 케이블이 별거 아닙니다. 여기에 피규어 8 파워 케이블이 있어요. 자, 요거 220인데 피규어 8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끼우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밑으로 넣어서 그냥 끼우시면은 쉽게 사용 가능하죠.
이거를 뭐 이 구멍으로 넣어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쪽 구멍으로 넣으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안 넣으셔도 돼요. 저 그냥 쓰셔도 됩니다. 자, 요렇게 쓰시는 게 그냥 고무발 있는 것보다 소리가 훨씬 더 월등히 좋다라는 거 저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용하시고 각도 잘 나오고 틸트도 잘 나오고요. 그리고 보기에도 되게 좋습니다. 인테리어적인 측면에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거 생각을 꼭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커뮤니티에서 어차피 이거 좀 잘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스탠드도 정품으로 그냥 구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이 정보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정보 있으면 또 계속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